그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폭풍 같은 한 달이 흘러갔다. 의뢰하신 상품 샘플입니다. 전부 다 다이아로 제작을 했고요. 14K 로즈골드입니다. 보시겠습니까? 네. 이건 어떻게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상한은 디자이너 공모에 당선됐고 권 변호사님의 폭풍 같은 응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브랜드 론칭 중이다. 그럼 눈알 두 개, 해골 하나, 미이라 하나 이렇게 준비해 드리면 될까요? 아, 내일은 8시 한타임 빼고 꽉 찼는데. 네, 그럼 내일 뵐게요. 죄송해요. 예약이 좀 많이 밀려서. 괜찮아요. 다 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가요. 여기는 거미줄이나 박쥐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해드릴까요? 저 박쥐로 해주세요. 박쥐요? 됐어요. 좀 닦고 할게요. 소미의 네일샵은 올여름 호러 캐릭터로 대박쳤다. 손님이 줄이는 와중에도 더 이상 밤 예약은 사절이다. 또 다른 취미가 생겼기 때문이다. 어? 지난달 매출이 얼마라고? 와, 너 진짜 대단하네. 혜주는 뻔질나게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산다. 에스쁘아 부산점 매출이 곧 본점을 추월할 거라나? 나는 어떻게 됐냐고? 보시다시피 백수 신세다. 갑자기 떨어진 낙하산 때문에 정규직 심사에서 미끄러졌다. 어? 잘 잤어? 그래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김쌤이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됐다는 것. 아, 오해는 마시라. 매달 월세 꼬박꼬박 받고 있다. 김쌤 지론이 철저한 공사 구분이니까. 뭐 태수 아저씨 소원 들어준 셈이기도 하고. 어, 진짜 맛있다. 아,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너 진짜 백수티 넣어내는 거 아니야? 백수 아니고 취준생이거든. 아, 그리고 어젯밤에 자소서도 깨져서 그래. 백수는 그렇다 치고 뭐 지훈쌤도 계신데 너무 민낯 아니야? 아, 뭐 난 상하가 아니라서. 그죠, 괜찮죠. 뭐 다른 남자들처럼 거짓말을 원하는 건 아니죠. 무슨 거짓말요? 민낯이 예쁘다거나 뭐 그런. 또 권 변호사님 출근하셨구만. 나 갈게. 아침 잘 먹었어요, 지은 씨. 갔다 올게. 부럽다. 다은 씨, 나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밥 차려주는 남자친구예요. 민낯이 안 예쁜 여친이라서요. 질투도 많습니다. 아휴, 두 분 아침부터 사랑 싸움 하시는 거예요? 잘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